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전문 채널 EMTV입니다. 네, 한 주가 또 금방 갔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7포인트 상승 마감했고 코스닥은 9포인트 네, 상승 마감했네요. 올해 다우 지수가 400포인트 넘게 상승 보였죠. 나스닥도 150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어제 뭐 미국 금리, 네, 기준금리 앞으로는 거의 다 올라갔다. 돈을 뭐 올리지 않을 거라는 FOMC 네, 발표 때문에 결국에는 네, 다우지수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닌 것 같은데도 네, 결국에는 또 호재성으로 해가지고 미국 주식이 또 한 단계 크게 상승을 보였네요. 네, 오늘 코스피 지수도 그 여파로 결국에는 네, 오전에 좀 빠지다가 17포인트, 네, 17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상승 추세를 계속 네,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는 현재 보면은 어제 좀 크게 상승을 보이면서 그래도 전 고점은 어쨌든 간에 돌파를 했네요. 네, 여기서 계속 돌파를 할 건지 다시 또 하락할 건지 보마하는데 계속하기는 좀 힘들다겠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약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4일 연속 음봉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오늘은 양봉으로 마감했네요. 5일선을 네, 회복을 했습니다. 간신히 회복을 했어요. 막판에 좀 들어주면서 음봉에서 양봉으로 네, 결국에는 마감했네요. 미국 주식이 이제 빠지지 않으면은 코스피 지수가 월요일 날 결국에는 5일선 회복하고 네, 상승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중요했는데 오늘도 음봉을 그 5일선 회복 못했다면은 추가 하락으로 조정 나올 확률이 높은데 결국에는 이제 회복을 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오늘 지수가 살아나면서 모든 종목이 또 거의 네, 오늘 상승을 보였습니다. 빨간하게 전부 올라갔네요. 네, 여러분들이 추천했던 조선내화는 오늘 특히 급등이 나왔죠. 네, 조선내화는 제가 제일 먼저 리딩방에서 8,800원대 네, 추천을 했고 그리고 멤버십에도 네, 바로 추천을 했고 그리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했어요. 결국에는 8,400원까지 빠졌었죠. 추천하고 9,200원까지 5% 정도 상승을 보였다가 여기는 빠지면서 네, 8,450원 찍고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네, 11,750원까지 올라갔네요. 네, 마감도 11,000원을 돌파하고 1,700원은 1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추천가에서 뭐 9,000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었으면 2,000원이니까 25% 정도 네, 수익이 난 거죠. 만약에 8,500원까지 빠졌을 때 뭐 추가 매수 했다든가 하면 수익률이 더 큰 거죠. 네, 좀 분할 매수를 하라겠죠. 분할 매수. 안심용으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겠잖아요. 여러분들이 원칙만 지킨다면 네, 수익이 납니다. 좀 급등 나올 때까지 느긋하게 좀 기다려야 돼요. 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좀 위에서 이렇게 빠르신 분들도 많고 또 지수가 좀 빠질 것 같아가지고 또 빠르신 분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뭐 빠지면은 뭐 추가 매수하고 대응만 한다면은 급등 나올 때 좀 기다리면은 네, 가장 좋죠. 네, 국보도 오늘 결국에는 600원 상승해가지고 8.7% 상승한 7,470원에 마감했네요. 물론 뭐 장중에는 7,700원까지 네, 거의 10% 넘게 상승을 보였었는데 마감은 네, 600원 8.7% 상승해가지고 7,470원에 마감했습니다. 국보는 바닥에서 네, 5,300원에 매수해가지고 네, 고점에 매도를 했던 종목인데 뭐 바닥까지는 오기 힘들어가지고 네, 7,300원에서 7,700원 사이에 매수를 해보라겠는데 결국에는 좀 장이 좀 미끄러지니까 네, 심리가 좀 무너지면서 6,500원까지 빠졌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런 종목 여러분들이 뭐 한 7,500원에 평균 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1차 매수했고 그 1,000원 빠질 때마다 매수하면 된다 했잖아요. 그럼 6,500원까지 빠졌으면 1,000원 빠졌으면 그것도 매수하고 또 5,0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장이 진짜 크게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2차 매수한 거는 네, 오늘 대박이 났고 1차 매수한 것도 뭐 거의 수익권이잖아요. 장중에는. 그 1차 매수권에 마감했으니까 처음 매수한 건 본전, 두 번째 매수한 건 수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전을 짜고 시나리오를 짜고 매매를 하면은 안심 종목은 99%는 성공합니다. 네,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100%라고 하고 싶은데
네, 100%는 세상에 없어요. 순금도 99.9%라고 합니다. 네, 100%라고 얘기하면은 세상에 순금은 없어요. 네, 특히 리딩 받는 분들은 딱 매수를 해가지고 쭉 빠졌을 때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현재 운영자금은 얼마며 현금보유는 얼마며 이 종목을 얼마 갖고 있다.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영자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종목 보유 물량도 모르고 몇 종목을 갖고 있나 그것도 모르고 현금 보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무조건 추가 매수라고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가지고 나왔는데 위에서 한 1천만 원짜리 샀어. 또 밑에서 1천만 원짜리 사면은 2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보유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5천만 원까지 빠지면은 심리가 무너져서 못 기다려요. 그냥 손해보고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물어볼 때는 오늘 물어보신 그분 모양 정확하게 총 운용 자금이 5천만 원인데 현금이 3천만 원이다. 이 종목을 100만 원치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100만 원 더 사도 되잖아요. 네, 표가 안 나잖아요. 현금이 3천만 원 넘게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추가하면 살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살 수 있는 거고 밑에서 살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수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질문을 하더라도 좀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면 정확한 답변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원칙대로 하면 돼요. 제가 매매하는 방법을 뭐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1차 매수하고 10% 빠지면 2차 매수 그리고 또 10% 빠지면 3차 매수 3차 매수까지는 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3차 매수까지는 장이 진짜 크게 하락장이에요 모를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3차 매수까지는 거의 안 갑니다. 많이 가야 2차 매수. 애초에 이 종목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내가 천만 원씩 잡고 싶다 그러면 500이나 300 잡으면 돼요. 그 다음에 빠지면 나머지 나누어서 매수할 생각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뭐 1차 매수 했는데 두 번 또 추가 매수 하면 상당히 부담이 가 금액이 너무 커. 그러면 추가 매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선뜻 추가 매수를 하라고 네,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물어보잖아요. 항상 질문이 오면은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 현금 보유는 있느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답변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도 또 여러 가지로 복잡하기 때문에 애초에 질문을 하려면 자세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매수가는 얼마며 현재 몇 퍼센트 손실이고 이런 식으로 보유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히 얘기를 한 다음에 질문을 해야 저도 확실하게 답변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주식투자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종목과 대응이라고. 네. 뭐 종목과 대응 100% 성공이잖아요. 종목과 대응. 국부도 그랬고 네, 모든 종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한테 추천했던 그 저번 주 일요일날 추천했던 현대에너지 네, 현대 GF홀딩스 뭐 이런 종목도 처음에 추천을 해가지고 수익이 났잖아요. 이게 올라가다가 장이 안 좋으니까 또 빠졌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바닥이 3,500원이니까 3,700원 정도에 매수했다. 900원까지 갔다가 수익이 났다가 빠지니까 3,500원 깨지나 안 깨지나 봐가지고 한 3,700원에 매수했다 그러면은 10% 그러면 얼마 빠지는 거죠? 한 300원, 400원 정도 빠지면 매수하면 되겠네요. 주간 매수.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는 거죠. 네. 굳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일단 3,500원이기 때문에 바닥이, 좀 높이 잡으신 분은 수익 났을 때 못 팔았으면은, 네, 손절할 게 아니고 충분히 빠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죠. 욕심을 부리면 처음부터 많이 잡게 돼요. 그러니까 욕심은 주식 투자에서 최대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네, 소프트 센만 이렇게 높이 올라간 것도 여러분들이 밑에 안 잡았어도 작전만, 시나리오만 짜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 우회에서 익절했잖아요. 우회에서 잡았어도. 또, 안 잡은 사람들 1차 매수하고, 위에서 잡으신 분들은 좀 더 빠지면, 네, 빠지면 2차 매수하고, 여기까지 바닥까지는 안 오니까, 이런 건 뭐 3차 매수까지는 봐야 됩니다. 워낙 많이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은 건 1차 매수 이상은 안 가고,
높게 잡은 건 3차 매수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야 돼요. 손절을 하려면 아예 칼같이 하고 손절할 것 같으면은 이 정도도 두 번은 익절을 했잖아요. VI가 두 번 걸려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은 익절을 했고 또 뭐 마지막에 잡은 건 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를 짜고 시나리오 짜기 싫으면 그냥 손절가를 정확하게 지키면 돼요. 뭐 손절가를 뭐 3%를 잡던 금액으로 잡던 뭐 900원에 잡았으면 나는 870원에 손절하겠다 그러면 870원에 손절을 하든지 뭐 자기만의 원칙을 세우고 여러분들이 네, 매매를 한다면 주식투자는 뭐 거의 성공합니다. 그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종목이 잘못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종목이 잘못되면 뭐 2차 매수, 3차 매수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 대응이 안 되고 그건 무조건 손절입니다. 종목이 안 좋은 종목은 손절밖에 없어요. 대응이라는 게. 네, 주말에 또 리딩, 박참 리딩이라네. 그 멤버십 방송에서 여러분들, 좋은 종목, 네, 추천을 하고, 그리고 또 대응 방법,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직 또 멤버십 안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시고, 더 자세하게 대응을 하고 싶으신 분은, 네, 리딩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은 다음 주 토요일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네,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종목은 막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좋은 종목보다는, 나쁜 종목이 더 많아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고 하면은, 네, 손실 볼 확률이 높은 겁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 오전에, 네, 여러분들 멤버십, 네, 회원 전용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네, 저는 뭐 촬영은 토요일 날 해요. 방송은 나가는 건, 토요일 날 좀 저녁 늦게 11시나 12시에 나갈 때도 있고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네, 나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업로드가 되면 되는 대로 제가 올리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 밤 늦게나 네, 일요일 아침에 예,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뭐 추천주가 좀 빠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주린이들 조금만 빠져도 벌벌 떠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비중주를 잘해가지고 분할 매수만 하면은 거의 다 수익이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손실하는 것보다, 손실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많이 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손실 안 보고 조금이라도 수익 내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대응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TV였습니다.